뿌리 나온 양배추 밑둥을 잘랐어요. 심지도 잘랐어요. 뿌리 내렸을 때 화분에 심어 키웠더니 요렇게 자랐어요. 케일처럼 생겼죠. 맛도 케일 같았어요. 그럼 키운 과정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양배추 한 통 샀는데 정말 컸어요. 냉장고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물 담긴 그릇 위에 통째로 얹어뒀어요. 지난 8월에 이렇게 해둔 것 한번 볼게요. 뿌리가 짱짱하게 돋았어요. 심지만 잘라 키울 때보다 훨씬 빠르게 뿌리 내렸어요. 오늘은 양배추 잘라 먹으려고요. 너무 얇게 잘렸네요. 잘린 밑둥은 다시 물에 올려두고 윗부분은 씻기 좋게 썰어둡니다. 요 심지 부분도 물에 담궈 볼게요. 아, 깜짝이야. 달콤이 양배추도 있더라고요. 실뿌리 한 가닥만 보여도 흙에 심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좀 도톰하게 잘렸네요. 적양배추도 해보고요. 요런 부분에서 새순이 나올 거예요. 꽁다리 채소들이 자꾸 느름한가요? 자세히 보면 새순들이 볼록볼록 돋아나고 있어요. 뿌리도 더 많이 자랐어요. 뿌리가 정말 튼튼하게 내렸어요. 한 포기씩 화분에 심었어요. 흙에 심은 지 50일째 모습이에요. 마치 케일 잎사귀처럼 자랐네요. 지난 8월에 한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자랐어요. 이렇게 너플너플한 모습으로 자랄 줄은 정말 몰랐어요. 11월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동그란 양배추는 끝까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이번에도 그냥 삼채소로 뜯어먹어야겠어요. 지난 8월 삼채소로 뜯는 모습이에요. 한 번에 이만큼씩 뜯어 먹었어요. 뜨거운 여름이라 빈약하게 자랐지만 다시 나올 새순들이 다닥다닥 보여요. 계속 많아지는 양배추 화분들, 2편 영상도 금방 올릴게요. 오늘도 저의 호기심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